짧지만 국방위를 가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네네네. 상임위가 지금 방송, 네네네. 문화체육, 과학기술, 정보방송, 통신이란 말이죠. 네. 지금 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이 임명됐지만, 뭐 갑론을박이 여전합니다. 네네.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아마도 요즘 핫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방송에 대해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잠시 설명을 드리면, 2인, 즉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만으로 심의 의결을 하는 비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합의제 취지를 거스르고 사실상 대통령 직속 독임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차후에 법적인 공방까지 예상되는 불법, 위법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상황이 더 심각한데요. 현재 위원장의 청보 민원을 통한 가짜뉴스 신속 심의를 통해서 되려 공익신고자를 감사하는, 색출하기 위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여권이라면 적어도 공익 제보자를 색출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유일인 방심위 위원장은 청부 민원의 진상을 공개하며 사죄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국회에서 발의하신 첫 법안도 네네. 방통위의 설치 그리고 운영에 대한 내용이 네. 된데, 첫 발의 법안인 만큼 여러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소개해 주십시오.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과 연계되는 네. 내용인데요. 제가 발의한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5인 합의제의 취지를 살리고 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5인 합의제 의결 종족수를 3인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또 보궐위원회 임명 기한을 30일 이내로 제한을 해서 5인 구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인데요. 또한 재척 기피 회피하는 위원은 재척 위원회에서 제외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에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네.